노후의 음악 산책 DJ 주희입니다. 올여름 폭우와 폭염에 힘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8월 중순이 지나면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게 이제 여름도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나른해지는 오후입니다. 이러한 때 오후의 음악 산책을 시청하면서 활기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해 드릴까 하는데요. 뭔지 궁금하시죠? 잠시 기다려주세요. 먼저 첫 곡 들려드릴게요. 양수경이 부르는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입니다. 지금 창밖으로 비가 내리면 좋겠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의 사랑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양수경이 부르는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실시간 채팅창이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면서 댓글로 인사말이나 소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한다고 했죠.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나와주세요.
지금 멋진 청년이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런저런 악기도 많이 다루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작곡도 하기 시작했는데 라이브 방송은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네, 오늘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진우 군 반갑습니다. 박진우 군을 싱어송라이트라고 불러야겠군요. 그렇다면 박진우 군의 자작곡을 들어볼까요? 어떤 곡이 있죠? 예, 지금 나올 첫 곡은 엔카운터라는 곡입니다. 그 갤러리라는 다른 곡과 함께 생애 처음으로 작곡을 했던 곡인데 이 노래를 짓기 전까지는 작곡을 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학교 수업 중에 작곡을 하는 과제가 있어갖고 그 기회를 살려 작곡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래 가사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만남을 잊지 못하고 사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우 군의 자작곡 기대가 되는데요. 엔카운트 한번 들어볼까요? 진우 군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Cause I see her up ahead. I see her eyes on a distance, but I don't know what to do. But she turns and smiles at this way. She says, "Hey, how are you today?" And I said, "Hey, I'm doing just okay." She walks by until she fades away, and my heart is floating all away. I feel my heart is pouncing and my cheek is blushing red. I look around to find her till she's nowhere to be found. I run around till I find her talking to another man, and I turn and continue on my way. She says, "Hey, how are you today?" And I said, "Hey, I'm doing just okay." She walks by until she fades away, and my heart is still floating away. She says, "Hey, how are you today?" And I said, "Hey, I'm doing just okay." She walks by until she fades away, and my heart is still floating away. 감사합니다. 박진우 군이 직접 라이브로 부른 자작곡 엔카운터였습니다. 엔카운터는 예상 밖의 만남, 우연한 만남을 뜻하는데요. 우연히 마주친 만남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때가 많죠. 진우 군의 다음 곡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곡이죠? 근데 이 곡을 소개하기 전에 실시간 채팅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원정 님이 2시로 바뀌고는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네, 8월부터 목요일 오후 2시로 방송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느긋하게 방송 즐겨주실 거죠. 그리고 코요크 님이 옹 멋있네요. 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이거는 진우 군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코요코님 말씀을. 네. 옹 멋있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방송이면 엄청 떨릴 텐데 긴장한 티가 전혀 안 나고 목소리가 엄청 감미로워라는 찬사를 남겨주셨어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네. 고요코님 반갑습니다. 박진우 군이 출연해서 자작곡을 직접 연주하고 부르고 있어요. 첫 방송인데도 이제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방송하는 모습에 저도 옆에서 지켜보는 내내 흐뭇합니다. 많은 응원 바랄게요. 그리고 재훈정님 고요코님이 이렇게 박수를 남겨주셨어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자작곡 진우군 소개해 줄까요? 네, 이 다음 노래는 Dawn Serenade라는 곡입니다. 제가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왔고 그때 쓰게 된 곡인데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세레나데, 즉 새벽에 사랑을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세레나데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박진우 군이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탈리아로 세레나데는 저녁의 노래라는 뜻으로 보통 밤에 연인의 집 창가에서 부르거나 연주하던 그런 낭만적인 노래를 가리킵니다. 로미오가 달빛 아래에서 줄리엣에게 노래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대충 무슨 느낌의 노래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노래 가사도 그 낭만적인 분위기에 맞게 그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진우 군이 부르는 자작곡 돈 세레나데, 새벽의 세레나데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진우 군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The cars rushing through the line.
upside. If tonight you can't sleep till overnight, it's alright. I'll sing a song for you. Good night. I have so many things to tell you, but mostly I love you.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진우 군이 직접 라이브로 부른 자작곡 돈 세레나데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의 서늘한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다음 곡 소개에 앞서가지고 성일이님이 멋진 목소리, 멋진 곡 너무 좋네요 라는 소감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게스트 박진우 군을 초대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진우 군이 직접 만든 곡을 라이브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진우 군에게 크나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요크님이 이 오후에 정말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덕분에 오늘 하루 즐겁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진우 군의 라이브를 제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정말 빠져들 것 같네요. 여러분, 끝까지 본방 사수하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진우 군을 싱어송라이트라고 소개했는데요. 진우 군의 자작곡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진우 군이 자작곡을 만들어서 부르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작곡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음악적인 경험에 총집합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악기와 그 음악 이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다 집합되어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게 이 노래들이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노력을 쏟은 만큼 완성된 이후 가장 큰 뿌듯함을 느끼기에 이렇게까지 많은 노래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래 가사들은 전부 개인적인 경험과 영감이 들어가 있어 저에게는 이만큼 다른 사람에게 나 자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진우 군의 자작곡 두 곡을 라이브로 들어봤는데요. 진우 군이 좋아하는 국내외 곡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진우 군이 좋아하는 국내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진우 군은 어떤 곡을 좋아하나요? 국내 곡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라고 한다면 이문세가 부르는 옛사랑이 있을 것 같네요. 주로 이문세의 작곡가로 기억되고 있는 이영훈 씨가 작곡한 곡입니다. 저는 예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 노래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자주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이 곡은 가수가 노래의 완성에 가지는 영향력을 잘 엿볼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사와 멜로디가 좋아도 결국 그 음악을 살리는 건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영향이 많이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문세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이 곡을 성공으로 이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 들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엿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 것.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 눈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 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문세가 부르는 옛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청춘에 한때 즐겨 들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진우군 덕분에 오랜만에 옛사랑의 추억에 잠겨봤습니다. 다음 곡도 진우군이 좋아하는 국내 곡인데요. 또 어떤 곡이 있을까요? 예, 다음 곡은 델리 스파이스가 부른 고백이란 노래입니다. 고등학교 때 주로 들었던 곡인데 이 곡도 유튜브에서 찾은 팬메이드 뮤직비디오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가 저희 세대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큰 것 같네요. 한동안 그 몽글몽글한 뮤직비디오와 노래에 담긴 감성에 젖어 그 있을 리 없는 90년대의 추억에 잠겼던 거지 생각나네요. 중2 때까지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쓸만한 녀석들은 모두 다 이미 첫사랑 진행 중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야 물론 2년 전 일이지만 기뻐야 하는 게 당연한데 내 기분은 그게 아냐 하지만 미안해 이 넓은 가슴에
델리 스파이스가 부르는 고백이었습니다. 영화 클래식에 수록된 곡이죠. 조인성, 손예진, 조성우가 주연을 맡아서 첫사랑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줬습니다. 지금 진우군이 유튜브를 언급했는데요. 유튜브가 있어서 세대를 초월해서 음악을 즐길 수가 있죠. 진우군 지금 실시간 채팅에 고요코님과 SR세빌님이 소감 남겨주셨어요. 한번 읽고 답을 해주시겠어요? 네. 코요크님이 제 나이대에도 이 노래를 접하기 어려운데 저는 친구를 통해 이 노래를 접했고 지금 애창곡이 됐네요 라고 하셨네요. 저도 지금 노래방에 갈 때마다 항상 부르는 곡입니다. 이 노래가. 예. 그리고 에사세빌. 에사세빌님이 게스트분이 함께하니까 신선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여기 와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아, 네. 저도 지금 오늘이 86회 오해 음악 산책을 방송하는데요. 지금까지 게스트를 초대해서 방송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시간 채팅에 소감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방금 글로리아 찬님이 짱이네요 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어요. 네.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진욱은, 진욱이 좋아하는 해외 팝송도 있을 텐데요. 팝송은 어떤 곡을 좋아하는지 궁금하네요. 팝송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오아시스가 부르는 Don't Look Back in Anger가 있겠네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화난 얼굴로 돌아보지 마라는 뜻인데요. 제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친구들과 밴드 생활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불렀던 90년대 영국 락입니다. 오아시스의 노래들은 대개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가사들로 유명한데요. 마치 시처럼 개개인마다 각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노래의 의미가 바뀌는 모습을 보며 많이 놀라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She's walking on by.
오아시스가 부르는 Don't Look Back in Anger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화낼 필요가 없겠죠. 그저 앞만 보고 묵묵히 살아가야 할 겁니다. 방금 에사 세빌님이 노래 가사의 말뜻을 진우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씀하셔서 제가 진우군에게 부탁할게요. 진우군, 요 방금 들었던 노래 가사 좀 자세하게 알려줄래요? 예, 제가 말했다시피 오아시스 그리고 이 곡도 되게 시적으로 되게 많은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 가사가 있어서 되게 정확히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장 유명하게 그러니까 가장 그 유력하게 잘 회자되고 있는 거는 그 안 좋은 인연이 있었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면서 화내지는 말자 그리고 그냥 미래를 보면서 계속 걸어가자 라는 게 가장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덧붙여서 알려드리면 이제 과거의 일을 화를 내면서 돌아보지 말고 이제 뭐 어디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에사세빌님?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 진우군의 자작곡을 다시 들어볼 텐데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줄래요? 네, 일단 제가 작곡한 첫 곡은 Flowers라는 곡입니다. 꽃이라는 것을 통해 어린 나이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설명하는 곡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와 주변에서 들은 제 이미지를 통해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DAW, 그러니까 그 Digital Audio Workst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음악의 녹음, 편집 및 재생을 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persistent hard worker, but some just call me lazy. Too good to be true. The guy I play games with, still all of them, they all talk about me. And now it's time to show all the colors inside. Where all the people have different petals hid inside. The key is to stay the scent inside. 직접 작사 작곡하고 부른 플라워스였습니다. 꽃의 성장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라이브로 부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방금 댓글 남겨주신 분 고요크님 댓글 진우군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고요크님이 제가 뭐라도 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목소리의 장점을 정확히 잘 아는 것 같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 하나하나에 노력을 많이 쏟은 만큼 정말 좋아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에서세빌님이 목소리가 감미로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진우군에게 격려가 되는 소감 남겨주셔서 진행자인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우군이 자작곡을 만들고 있죠? 네. 작곡을 전공하지 않은 초보자라도 자신이 흥을 그리는 소리를 노래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작곡을 만들 때 혹시 팁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작곡을 할 때 영감은 어디서든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길을 걷다가 아니면 방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좋은 멜로디나 가사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면 일단은 어딘가에 기록을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며칠만 지나도 아이디어가 사라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하고 싶어도 다시 찾을 수 없는 멜로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다면 그 악기에 맞춰 그냥 멜로디를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녹음된 멜로디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DAW로 옮겨온 후 이런저런 악기를 추가하고 실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작곡이라고 하면 많이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작곡은 모두를 위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작곡을 많이 한 사람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런저런 곡을 만들다 보면 실력도 느나라 있을 겁니다. 아, 네. 진우군이 작곡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줬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무엇보다 떠오르는 멜로디나 가사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이건 비단 음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DWA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곡을 녹음 편집 재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참조하셨으면 하고요. 진우군 또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네, 다음 곡은 I Will Always Remember라는 곡입니다. 뉴욕에서의 1년을 보낸 뒤 뉴욕을 떠나 귀국하기 전에 느낀 그 아쉬움을 적은 곡입니다.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오디오 편집 실력이 많이 능숙해진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The days that I spent here didn't feel like they were true. I will always remember the things that we went through. The leaves are falling down and it's chilly all around. And I try to find the songs that we used to sing to. Till the season when the flowers bloom, I still think about the times when we thought we had no line. If I could, I would do what I really want.
magical view. Now you're gone and I'm left alone. And you will be never seen. I'm still playing with my strings without anyone to sing. Still the lyrics that I write are all about you. Till the season when the flowers bloom. My nights grow longer too. Oh, the cityscape we saw had such a magical view. Now you're gone and I'm left alone. And you will be never seen. No matter what I try, always ends with a goodbye. Maybe it's time to let go of my one and only. It's the season when my flowers bloom. 진우군이 직접 작사 작곡하고 부른 I'll Always Remember였습니다. 나는 항상 기억할게라는 뜻이죠. 진우군이 떠나온 뉴욕과 뉴욕에서 만난 친구들을 기억하겠다는 뜻인데요. 이전의 곡들보다 더 경쾌한데요. 아마도 지금의 작별이 다음의 재회로 이어지겠죠. 노래가 나가는 동안 또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 주신 분이 있어요. 진우군이 읽어줄래요? 네, 일단 엔리케 파크님이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서세빌님이 또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련함이 느껴지네요 라고 하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 노래를 적을 때 아련한 느낌을 많이 추가한 노래여갖고 많이 느껴지는 걸 보니까 확실히 새롭네요. 저도. 네, 진우군의 감성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으네요. 자, 다음은 또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네, 다음 노래는 Sincerely Until the Day We Meet 이란 노래입니다. 우리가 만날 그날까지 진심으로 라는 뜻인데요. 이 노래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나기 전 느낌 설렘과 걱정 그리고 각기 다른 길을 택한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Fly away.
day we meet. 졸업을 앞둔 학생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Sincerely Until the Day We Meet였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아마도 졸업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졸업은 아쉬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이죠. 노래가 나가는 동안 재훈정님이 어디서 이렇게 멋진 청년을 모셔왔나요? 라는 물음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특별히 해외 그것도 태평양 건너 뉴욕에서 모셔왔습니다.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멋진 청년의 노래를 즐겨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뒤 댓글에 박준우 군의 유튜브 링크 달아드릴게요. 계속해서 박진우 군이 자작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사 세빌님이 하이틴 OST 감성이에요 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네, 에사 세빌님, 진우 군이 학창 시절에 만든 곡이어서 하이틴 느낌이 물씬 날 겁니다. 그리고 코요크님이 분위기가 완전 산뜻해요. 역시 이 노래도 좋네요. 노래들 음원을 찾아내서 당장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야겠어요 라는 소감 남겨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유튜브에서 박진우 군이 만든 곡들을 검색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후의 음악 산책 86회도 다시 들어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이 많이 달려서 진행하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진우 군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멕시코와 한국. 어떻게 해서 이중 국적을 갖게 되었는가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알려주세요. 네, 저는 부모님의 직장 덕에 외국에서 태어나 남미의 여러 나라를 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오늘 들으신 Flowers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온 것에 저는 꽤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외국 여러 나라를 다니는 삶을 계속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는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현재 대학교에 휴학을 신청하고 올해 9월에 군악대로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예. 아, 9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진우 군, 남은 시간 동안 지금 2주, 8월이 한 2주 남짓 남아있는데 즐거운 추억 많이 쌓길 바랄게요. 물론 군대에 가서도 군악대에서 생활하면 또 다른 음악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이 쌓일 것 같네요. 이제 진우 군과 작별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정말 아쉬운데요. 저 혼자 진행할 때와 달리 진우 군과 함께 진행하니 더욱 즐거운 방송이 되었습니다. 진우 군 이제 마지막 곡을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말도 해주시고요. 네, 지금 현재 할 곡은 아직 조금 작업 중에 있는 흔적이라는 곡입니다. 어제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중학교 동창 친구들 만나며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처음으로 쓴 한국어 가사가 있는 곡인데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제가 라이브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의 자작곡들이 신청자분들의 마음에 들었기를 바라며 마지막 곡도 잘 불러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박진우 군이 소개했던 것처럼 자작곡 흔적입니다. 제가 클로징 멘트를 끝내고 나면 진우 군이 자작곡 흔적을 부를 겁니다. 라이브로 부를 거라서 진우 군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오늘 오후의 음악 산책 즐거우셨나요? 저는 즐거웠거든요. 특별히 게스트 싱어송라이터 박진우 군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주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방송을 시청하신 뒤 댓글로 소감 남겨주세요. 특히 진우 군을 응원하는 글이라면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댓글에 진우 군의 유튜브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오늘은 오후의 음악 산책 86회 방송이었죠. 실시간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서 오후의 음악 산책을 검색해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오후의 음악 산책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오후도 활기차게 보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스트 박진우 군과 함께했던 DJ 주희였습니다. (목소리) 네, 마지막으로 그 흔적을 라이브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남아서
숨 쉬고 있네. 찬란하게 빛난 날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지만 그대가 아직 내 곁에 있음을 알고 미소를 난 지어 보리. 감사합니다.